홍지윤은 TV조선 미스트롯2에 출연해 바비 인형 같은 미모와 뛰어난 실력으로 준우승인 선을 차지하며 단숨에 화제의 인물에 등극했습니다. 여리여리한 몸매를 자랑하며 무대에 오른 홍지윤을 보고 마스터들은 저렇게 말라서 노래 부를 수 있는 거냐며 걱정했지만 인형 같은 외모의 구성진 목소리로 반전을 선사하며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홍지윤은 그동안 트로트 가수로서 인기와 성공을 거머쥐었지만 핑크빛 열애설의 주인공이 되지는 못했는데요. 하지만 2023년 2월 20일 홍지윤에게도 한 차례 열애설이 떠올랐는데 상대 연예인은 가수 이명웅이었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은 가수 이명웅과 홍지윤 깜짝 결혼 발표라는 제목으로 쇼츠를 게재했는데 해당 영상에는 이명웅과 홍지윤이 오는 11월 서울 신라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며 홍지윤은 임신 4개월 차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또한 이명웅이 서울 한강 선상에서 홍지윤에게 다이아몬드 반지를 건네며 프로포즈했고 홍지윤의 임신에 관해서 서울 강남 산부인과의 증언이 올라왔다며 구체적인 내용들로 영상을 만들어 퍼뜨렸습니다. 채널은 현재 존재하지도 않는 실시간 검색어를 언급하는가 하면 이들과 연관 없는 결혼식 사진과 함께 가수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해 더욱 혼란을 빚었는데요. 이어 이명웅의 모친 사진을 이용해 그가 특정 언론사와 인터뷰를 나눈 것처럼 날조해 이명웅의 팬들마저도 혼란스러움을 표했죠. 해당 영상에 관한 댓글 또한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임신도 축하드려요 정말인가요 충격 등의 내용이 달렸고 결국 포털에는 이명웅과 홍지윤이 연관 검색어로 함께 올랐으며 이들 뒤에는 결혼이라는 키워드까지 함께 붙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날조와 합성으로 얼룩진 홍지윤과 이명웅의 결혼 소식을 접한 일부 이명웅 극성 팬들은 이명웅이 뭐가 부족해서 홍지윤이랑 결혼하냐? 어디 홍지윤을 들이대 이명웅을 향한 모욕이다 등 홍지윤에게 분노를 퍼붓기도 했는데요. 한편 최근 이와 같이 근거 없는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하는 말도 안 되는 사실이 유포되자 홍지윤의 소속사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 허위 사실이 유포됐다.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은 사실 무근이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홍지윤은 최근 전남친에게 월급 통장을 줬는데 후배와 바람이 났다는 고백을 해 충격을 안겼는데요. 지난 5일 방송된 SBS 돌싱포맨에는 홍지윤이 출연해 남자친구들에게 배신당한 사연을 털어놨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홍지윤은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는 연애를 하는 편이라며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월급 통장 카드를 남자친구에게 준 적이 있다고 고백했죠. 이상민은 내가 일해서 번 돈이 입금되는 통장 카드를 남자친구를 준 거냐? 그걸 남자가 받았냐고 묻자 홍지윤은 받더라고 답했는데요. 이어 홍지윤은 전 남자친구가 후배와 바람이 난 일도 전했습니다. 홍지윤은 그 후배도 남자친구가 있었고 바람난 남자친구가 선배였는데 혼내지 말아라고 해서 후배인 내가 아무 말도 못했다고 털어놨죠. 이어 그 남자친구는 안 만나면 되지만 바람 피운 여자 후배한테 더 충격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홍지윤이 만난 또 다른 남자친구는 당시 여자친구였던 홍지윤 대신 다른 여자들을 초대해 생일 파티를 열었다고 해 더 큰 충격을 안겼는데요. 홍지윤은 남자들끼리 재밌게 놀고 싶다고 하길래 내가 빠지는 게 나으니까 그러겠다고 했다. 그런데 SNS에 남자친구의 친구들이 올린 사진을 보니까 많은 여자들과 편하게 놀고 있더라. 이걸 SNS로 보니까 기분이 더럽더라고 분노했죠. 이를 들은 송가인은 그러니까 남자들은 풀어주면 안 된다. 기회를 조금이라도 주면 빠져나가려고 한다며 함께 울분을 토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홍지윤은 소속사와 팬들의 갈등으로 마음고생이 심해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된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홍지윤은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화요일은 밤이 좋아에도 고정 패널로 출연하는 등 방송 활동에서 승승장구하던 중 소속사와의 분쟁 소식을 알리게 되는데요. 한 매체는 홍지윤이 소속사 SPK엔터테인먼트 대표 김 씨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죠.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사실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지윤은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팬분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다라고 어렵게 말문을 열었는데요. 지난해 8월 홍지윤의 팬카페 매니저 A씨는 홍지윤의 소속사 SPK엔터테인먼트 김 대표가 팬카페 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에 김 대표는 A씨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10월 A씨를 고소한 바 있는데요. 홍지윤은 저희 회사가 팬카페 관리를 할 당시에 생긴 일이다.
팬분들이 기부금을 모으셨는데 회사에서 이 기부금을 팬카페명 혹은 제 이름으로 전달을 하지 않고 홍지윤과 회사 이름으로 전달한 거다라며 이후 팬분들이 왜 기부금을 내지도 않은 회사 이름을 넣어서 기부를 하느냐라고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는데 대응이 없었다고 설명했죠. 이어 이때 왜 회사에서 관련한 해명을 하지 않냐며 세금 관련 의혹이 나온 거다. 답변을 해달라고 메일도 보냈는데 답변이 없으니 팬카페 매니저 A씨가 팬카페에 글을 올리셨다. 회사에서 글을 내려달라고 했는데 팬분들 요청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글을 내리지 않으신 것이라며 회사는 그 글을 올린 팬을 명예훼손으로 걸었더라. 이 건이 최근에 불기소 처리가 되어서 끝났다. 지금은 회사가 아닌 A씨가 팬카페를 관리해주신다라고 전했습니다. 자신을 관리하는 회사와 자신을 응원하는 팬덤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홍지윤은 SNS를 통해 여러 차례 심경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중간에서 곤란함을 느꼈을 홍지윤은 당시를 떠올리며 진심으로 사랑해주시는 팬분들의 그 마음을 알기에 더 속상했다라고 조심스럽게 언급합니다. 그녀는 저랑 가족들은 회사가 팬을 고소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취하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취하를 해주시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팬분과 소송이라니 이런 상황이 너무 속상했다. 안타깝지만 이런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 회사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고 느껴진다고 덧붙였죠. 홍지윤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활동을 중단한 것인데요. 홍지윤은 인스타그램에 인면수심이라는 사자성어와 함께 노래만 하고 싶은데 참 마음이 괴롭다고 밝혔죠. 또한 황당하고도 마음 아픈 기사 소식으로 팬분께 참 면목이 없고 죄송하다며 누구보다 저를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팬분이신 걸 알기에 이런 일이 생겨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털어놓았고 동생인 홍주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언니 홍지윤의 이번 소식을 공개했는데요. 홍주연은 혼자 얼마나 알았으면 언니가 빨리 기운 차렸으면 좋겠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재했는데 공개된 사진에는 검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홍지윤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 초췌한 모습으로 링거를 맞는 모습이 안타까움을 자아내 많은 팬들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죠. 홍지윤은 트레이드 마크가 예쁜 눈인데 어쩜 저렇게 예쁜 눈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정말 부러웠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쌍꺼풀 수술을 두 번에 지금의 눈을 가지게 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홍지윤은 얼굴은 건들지 않았지만 한지민 배우처럼 초롱초롱한 눈을 생각하며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 원장님이 너무 인형같이 해주셔서 한 번 더 해서 그나마 얇게 한 게 이 정도다라고 밝혔죠. 홍지윤은 10년 넘게 국악을 했고 대학에 입학한 이후 혼자 연습을 많이 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연습을 하다 목이 많이 상해 성대낭종을 앓게 되었다고 합니다. 재빨리 병원에 가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가 병을 키웠고 목이 아프더니 목소리 자체가 안 나와 대화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하죠. 10년 넘게 했던 노래를 하지 못해 좌절감에 빠진 홍지윤은 텔레마케터부터 패스트푸드점, 학교 앞 술집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스튜어디스를 준비하려고 일본어 공부도 했는데요. 그러나 마음 한편엔 노래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발성 치료를 받으면서 목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자 홍지윤은 발성 치료 선생님 소개로 소속사 연습생이 되는데요. 국악을 떠나 트로트를 하고 싶었고 발성이 달라서 바꾸는데 힘들었지만 새로운 장르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이 망가진 상태라 예전의 맑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죠. 연습생 생활을 하던 홍지윤은 2017년 방송된 JTBC 오디션 프로그램 믹스나인 출연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오디션을 시작하기 한 달 전 다리 부상을 입게 되죠. 홍지윤은 원래 허리가 좋지 않았는데 연습실에서 다리 찢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올라타서 억지로 찢었고 그때 신경이 눌려버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노래하고 싶었지만 다리 부상까지 당하자 모든 것이 싫었고 아예 다른 나라에 가서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홍지윤은 미스트롯에 출연하기 전 엔카 데뷔를 준비합니다. 일본에 있는 가수, 댄서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현지 기획사에 돌릴 데모 CD를 준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엔카 진출을 준비하려던 때에 전염병 팬데믹 사태가 터졌고 고민하고 있을 때 미스트롯 소식을 듣게 됩니다. 홍지윤은 일본에 가서 맨땅에 헤딩하기보다 미스트롯을 통해 인지도를 높인 이후에 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 출연을 결심하죠. 미스트롯 전 시즌을 봤을 때 너무 잘하는 분이 많아서 자신은 새싹이라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나갔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는데요. 홍지윤은 올해 28살인데 남자친구를 만들고 싶은 소망이 있고 아이도 딱 한 명만 낳을 계획인데 가수 활동은 평생 하고 싶은데
아이가 많아지면 공백 기간이 늘어나서 싫다고 하죠. 홍지우는 자신도 음악을 통해 상처를 치유했다며 꾸준히 노래를 통해 기쁨과 행복을 드리고 싶다고 바람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제 홍지훈의 결혼은 트롯계의 숙원 사업 중에 하나로 여겨질 만큼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녀가 언제쯤 결혼을 할지 어떤 배우자를 만날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홍지훈이 신드롬을 넘어서 전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녀의 앞날에 꽃길만 가득하기를 저 역시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홍지훈에 대한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 행! 구독, 좋아요